남태우 임세훈의 상을 드립니다. 예. 거기가 있어요, 이 내 건데. 이제 물통까지만. 아, 너무하시네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경을 쓰고 나오셨네요. 예, 이재명 대표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군요. 아, 왜 갑자기 또 이재명 대표? 이게 여기 왜 와 있느냐. 아, 예. 마치 제가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예, 상을 드립니다. 두 분 모시고서 한번 그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화물연대 관련 부분들 우리 예. 장 PD께서 말씀해 주시면 같이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네,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좀 목소리 좋으시다. 갑자기 댓글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예예, 예, 우리 오랜만이에요, 그죠? 네, 전반적으로 화물연대 파업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세요. 아 그래요? 예, 응원의 댓글들이 많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고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네. 넘 사랑해요님, 화물연대 응원합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해주셨고, 네. 이른아침님, 윤석열의 안전우임제 확대 합의 파기 규탄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계세요.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소담이와 양이님, 양이들님, 제가 하는 일이 자동차 쪽이라 화물연대 파업으로 차량이 늦어져 좀 힘든 것도 있지만 네. 지금의 파업은 합법적 파업이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전 비용만 줄여도 충분히 지급될 수 있고 당연한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세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본인도 피해가 있지만 참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자 보라님, 네. 화물연대 계속 투쟁해 주세요. 민생 참사, 경제 한파. 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계속 투쟁해 달라고 응원해 주시네요. 아, 자 안영찬님, 파업 멈추면 수출이 증가하냐? 진짜 코미디하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우쭈쭈님, 네. 화물연대 혹시 민영 민간 기업으로 넘기려고? 와 이렇게까지 해도 원래 민간 기업인데 예. 네, 해석해 주시네요. 네. 개인사업자죠. 개인사업자. 아. 자 그리고 김희님 네. 화물연대를 희생물 삼아 자기가 스타가 되고 싶은가? 네. 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어? 어? 네. 우리 국민을 현명하시죠. 네. 네. 대부분 호의적이시고 네.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뉴스 코멘터리를 듣고서 팩트를 체크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거 언론에서 뭐 떠들어도 돼요. 네. 다 알아요. 그죠? 예. 이제 약을 좀 맞아가지고요. 이제 윤석열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감기 걸리셨네요. 네, 감기 걸렸습니다. 저는 끝물인데. 예, 저도 이제 거의 나사가는. 그래요, 예. 네. 자신이 무슨 얘기 하는지 가장 모르는 쪽은 청와대인 것 같고요. 청와대 없고 대통령, 용산. 용화대. 네. 어쨌든. 네, 그리고 그 또 충격적인 사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벽 5시부터 신문을 보신다는 아이고. 충격적인 그 뉴욕타임즈 예. 이런 데서도 굉장히 논란 굉장히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거기다가 또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새벽부터 도어 스태핑을 준비하고 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두 가지 발견됐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뉴스를 보신 분들은 매일 화물연대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예. 교차 분석이 다 전 국민이 거의 메타 분석이 가능한 시대가 됐고 네. 거기에 이제 뉴스 코멘터리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네. 네. 상을 드립니다. 큰 역할. 상을 드립니다는 약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오늘 상 못 드리는데 어떡하지, 윤석열 대통령? 오늘 뭐 최근에 너무 새벽 5시 상 이런 거 드렸어야 돼.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너무 무심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상을 전혀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아, 며칠 그래요? 됐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앞에 너무 큰 상을 타셔가지고 네. 예를 들어 뭐 조용필 이런 분한테 갑자기 한주 우승 이런 거 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최소한 골든 예, 뭐 이런 거 줘야지.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잖아요. 남태우 의원이 화물차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진 않았는데 저희 용달차도 안 물어봤어요. 용달차. 저는 장롱면허 한 30년 정도. 아 맞다 맞다 얘기하셨던 예.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개별 화물이죠. 오래 하셨어요. 남태우 의원의 아버지. 예, 예. 굉장히 40년 굉장히 오래. 잘 아시겠네요. 잘 알죠. 제가 많이 타고 다녔죠 트럭을. 트럭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녔고. 제 친한 후배들 또 화물연대 뭐 정책실장 의장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는 상황이고요. 그 큰 트럭 주차하려고 그러면 진짜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졸음운전 뭐 과적 과속은 물론이거니와 네. 주차 문제도 대단히 큽니다. 대부분 아파트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네. 네. 그러면 아파트에
1톤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5톤 넘어가거나 하면 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겠죠. 거기 사는 분이라도. 네네. 그래서 네. 그런 그 네. 일상생활에서의 굉장히 어려움도 감수하고 있는 네.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근데 또 역으로 지금 자영업자가 너무나 채산성이 나빠져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해.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예, 예. 예를 중국집에 아침부터 짜장면 개시. 안 하면은 개시 명령 내린다는 거죠. 어, 짜장면이 너무 또 가격 올리긴 어렵고 네.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뭐 이를테면 네. 그런 식의 자신들이 얘기했던 자본주의적인 일반 논리에도 잘 맞지 않다. 그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 그 천공 동영상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노동자들. 아, 예, 봤어요. 예, 노동자 봤어요. 없애야 된다고 얘기한 거. 예. 그 천공을 너무 맹신하는 것 같아요. 저 천공 한번 상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하철하고 철도 노조는 협상을 해서 네. 파업을 지하철을 네, 하루만 네, 했고 네. 철도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이 하면은 이게 협상을 네. 해서 서로간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가능해요. 네. 그렇죠. 조정해야죠.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 화물연대는 대통령이 그냥 처음부터 나서왔고 말이죠. 본때를 뭐 좀 복수할 것 같이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해가 안 가.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전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검찰총장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심으로 야, 마음에 안 들면 이 복수해야지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이게 너무 티가 나니까. 그렇지. 그래서 화물연대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이제 복수를 하고 싶은 가장 유리한 고지와 무기 이것이 그 공직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듯한. 원희룡 장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학생운동도 하고 다 했던 분인데 제가 그 사실 후보군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뺐어요? 상을 제가 드렸어요.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과민성 반노 증상. 그 뭐예요? 노동자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뭐 하니까 바로 엄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던지니까 장관이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하는. 소신 없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제도 교육의 비애도 느낍니다. 학력고사 전국수석의 어떤 뇌구조가 저렇게 됐다. 예, 그래서 정말 수능도 개편돼야 되지 않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력의 눈이 멀면은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숏메모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너무 탓하지 네. 마십시오. 그런 네. 분들이 나중에 서울소리 출연하고 큰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번에 후보군에 올랐던 분들이 어느 정도예요? 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모르세요? 제가 올린 게 대부분 드랍되는 바람에 어떤 거 올리셨어요? 원희룡 뭐 많이 올렸는데 원희룡 2주 연속 주니까 조금 그래요. 네, 그래. 빠졌고 네. 뭐 다행히 이제 다른 분 한 분은 이제 얻어 걸렸고 네.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분을 좀 드려야 또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이런 소식도 알고 할 수 있어서 오늘은 새로운 분들 중심으로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탐질상 나쁜 정치인상 이 누구였습니까? 나쁜 정치인상 함께 삼시다. 누구죠? 나쁜 정치인상. 쌤통상 고장난 벽시계상. 아 예, 다 있습니다. 그게. 과민성 반노증. 그 원인으로. 아 과민성 대장증상 대신 반노증상. 이건 탈락했다 이거죠. 네 탈락했죠. 나만의 통장상. 즉 네. 우리 시민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술상을 한번 드려라. 아 술상. 그것도 후보군에 올랐었어요? 아, 술상을 한번 이제 드려야 되겠어 대대적으로. 아 술상. 술상. 네.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수상 받으신. 한 10명이 후보군에 올랐는데 치열했습니다. 예, 치열했죠. 그 막 울리는 웃음벨상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아~ 유시민 작가 보고 이제 은퇴라. 아~ 독재에 저항하다 독재를 닮아간 386들 나가. 그랬죠. 아~ 박지원? 박지원? 아르바이트나 하세요. 아르바이트나 가서. 제가 사회생활 좀 해. 사회생활 좀 제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셔서 지금 임 소장님이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인생, 그러니까 사회생활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적극 권장이에요. 아. 이게 사람들과 일상생활에서 좀 만나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책으로만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좀 네. 사람 만나면서 그 경제활동도 하면서 네. 이렇게 경제 그 정치를 알아야지. 그냥 뭐 입으로만 얘기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다 해요. 사회생활하십시오. 혹시 뭐 이번 후보군 이렇게 받았는 많았는데 로비 받으신 건 없으시죠? 없죠. 저는 이제 저 남태우 배우님이 좀 걱정돼서 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네. 투명하게 점수를 공개하기로 아 점수까지. 네. 아, 이거 어려운데. 너무 까다. 어려운데요. 심지어 뭐
기획회의하듯이 후보군을 다 올려놓고 여기서 회의를 통해서 발표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 시간이 안 돼. 네, 그러면 이제 제작진 너무 힘들어지고. 네. 점수는 다 좀 제도 교육의 병폐인데 점수까지 해야 될까요? 아니, 중요하게 해야죠. 떨어진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막 그런다면 나는 왜 상을 못 받느냐. 원래 대통령실에서 막 전화 항의가 왔어요. 그래요. 법은 내 통장상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네? 한동훈 장관. 법은 내 통장상. 내 마음대로 꺼내 쓰는 거야, 법은. 아~ 그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탈락했고. 한동훈 장관 좀 무서워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통장에 좀 잔고가 있으신가 봐요. 막 쓸 수 있는. 네, 막 쓸 수 있대. 법 꺼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대. 통장에 잔고 없어가지고. 네, 왜냐면 이제 자기는 자기는 억울하다 하고 정진웅 독직폭행 억울하다 그래놓고 자기는 뭐 취재진 고발하고. 성찰하라 이랬잖아 또 성찰하라. 네. 그러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앞단이 길었습니다. 예, 경쟁 한 10대 1의 경쟁을 뚫고서 네. 예, 거의 10명 가까이 예, 거기서 상이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상부터 우리 빵빠레 볼까요? 네. 네. 역시 나 받을 줄 알았어, 이 사람. 근데 이제 얼굴을 모르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상입니까? 근데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신업이라고 네. 권희사랑 대표죠. 네. 정신, 당 이름은 정신줄 헐헐상. 헐헐. 정신줄 헐헐. 헐헐하라. 네. 그러니까 지금 권희사랑 대표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이제 얼굴은 저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 네. 사진으로는. 이제 권희사랑으로 막 이제 그 비밀 정보도 막 유출되고 사진도 막 맞아요, 공개하고 맞아요. 한 등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출사표를 냈어요. 대표를 출사하겠다. 국민의힘 대표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매우 치열합니다. 지금 강신업 이 변호사 말고도 네. 그 누구야? 누구? 안철수? 아니 안철수 말고 저 김기현.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그 황교? 목사. 아 정광훈? 정광훈 목사가 정말요? 정광훈 목사가 당원을 엄청나게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또 이렇게 말빨이 있잖아요. 그 신도들 쫙 모집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당원 모집을 쫙 하고 있어서 본인도 대표 나갈 준비하고 있다고 그걸 강신업을 밀어준다고 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일단은 경쟁을 한 다음에 단일화를 하든지 단일화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예. 야. 치열하구나. 야. 치열합니다. 완전 예? 별들의 전쟁이에요. 별들의 전쟁 지금 국민의힘. 아니 뭐 범죄에 봐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예. 이게 무슨 사이코패스 당내 경선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정강훈 강신은 빅매치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야, 거의 뭐 이게 이들이 그럼 TV 토론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정신줄 누가 걸어 올라왔나 뭐 이런 정도에 네. 저는 천공도 야.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천공. 천공. 천공은 필승도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치열해지겠네. 완전 진짜 스타 전쟁. 아니 근데 이제 와. 천공 같은 게 약간 천상계정. 아, 천상. 1레벨하고 같이 놀기에는 조금. 아니 정강훈 목사도 하나님이랑 도전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내 손에서 죽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도 다 강신 여러분 뒤에 권희사랑이 있잖아요. 권희 아니, 근데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천공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디렉션을 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고 강신업이나 정강훈 뭐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좀 좋아하잖아요. 강신업 이런 분은 약간 뭐 김건희 토테미즘 뭐 이런 가까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좀 다르단 말이지. 예, 예. 그래서 레벨 차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김건희 예. 여사가 여신이잖아, 여신. 그렇지. 신상계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모셔야지. 신상계. 모시는 거고. 천공은 약간 디렉션 하는 그렇죠. 쪽이다. 내 말 듣는다는 쪽이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이런 사람도 위험해지겠네. 안철수도 바짝. 그건 완전 인간계죠, 인간계. 인간계. 완전 밑에죠. 주로 뭐 단일화라든가 주로 양보하고 이런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핵관 만찬에도 참석 못하셨고 당 지도부 만찬에도 참석 못하셔가지고 맞아요. 지금 거의 뭐 거의 제레벨 수준 정도 윤석열 대통령 부르지 않는 버려진 카드 아예 그런 카드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 약간 잊혀졌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근데 강신업 대표가 이제 이거를 네. 페이스북에 예. 냈습니다. 기자회견으로 예, 뭐라고요? 유승민 면죄부 비리 부패 경찰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전격 고발하겠다 하고 저희 보라색으로 나왔죠. 예, 야, 이거네요. 예, 예. 근데 이거 지금 여기 좀 짧게 하는데 뒤에 가시면 네. 또 맞춤법도 틀립니다. 예. 네. 기본 틀려줘야 됩니다. 많이 이 사람, 틀려요. 이 사람 변호사라면서요. 네, 많이 틀리고 이거 지금 이것도 눈에 안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도 오늘 이거 딱 띄어쓰기도 이상하고 네, 하여튼 역시나 그 대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문제는 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성공시켜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동상을 만들겠다. 북한입니까 지금? 아니 북한 그렇게 싫어서 선제 타격한다면서 동상을 만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사파야 거의...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주사파네. 네, 주사파야 주사파. 거의 뭐 위인전을 쓰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처럼 석고상 같은 거 만들지 않을까 막 네. 이따만한 거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 윤석열 동상이 들었으면 광화문에 예? 진짜 그 그러면 사람들 거의 다 네. 계란 던지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아니 거기다 이제 소주병 하나씩 놔드려야지 술 드시라고 아 술 드시라고 드시라고 네, 술 드시라고 아. 생전에 많이 드시라고 네, 생전에 많이 제사상에 올리는 거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많이 드시라고 자 근데 이게 공약이에요 그죠 네. 강신업의 공약 아, 윤석열 동상 만들겠다. 만들겠다. 동상도 만들고요. 어. 그리고 뭐 총선 200석 달성. 사실 헌정사에 있지 않았던 소위 예전에 거대 여당이었던 민자당조차 하지 못했던 사실 한국 헌정사 지금 가장 의석이 많은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200석까지 180석 때도 쭉 놓으시고 지금 169석 되니까 또 힘이 없다고 네. 그러고 네. 계속 그런데 그런 정도인데 200석을 만들겠다는 엄청난 포부 그리고 뭐 동상은 물론이거니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총질러들 대부분 일소시키겠다. 많은 의견들을 냈습니다. 아, 그 준비 많이 했네요, 강신업. 네, 이분이 근데 애초부터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 것 같지만 원래는 실상은 이분이 바른미래당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승민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있었던 바른미래당으로 시작해서 예. 민생당,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옛날 만들었던 민생당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다 같이 어느 순간 김건희 그 여신께 꽂혀가지고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완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뭔가 전통성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정통성이 예.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홍준표 대표한테 그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일정 공개를 해가지고 예.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건희사랑에서 그래서. 그것도 비판했어요. 홍준표 이제 시장이죠. 그러니까 야 아가리 닥쳐라. 내가 너보다 훨씬 정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강신업인가요? 네. 강신업이 홍준표 시장한테 아가리 닥쳐라. 내가 너보다 훨씬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상의 기준이 뭔지는 아나 봐요. 그러면. 무서울 게 없군요. 그렇죠. 네. 뒤에 배경이 확실하니까. 뒤에 여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신도 자꾸 부정하지 않습니까? 좀 곤란해진다고 너무 나가지 말라고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분위기인데 일종 이제 전 정당을 떠돌면서 이제 한번 내가 뭐라도 하나 걸려라. 네. 네. 내 어떤 막말이라도 하나 이슈가 되면 최고다. 근데 오늘 사실 상을 받았으니까 네. 소개 성과는 달성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네. 그야말로 이쪽 세력의 지금 보수 우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정체성 부재입니다. 아무데나 내 이름만 알릴 수 있다면 하겠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네. 네. 근데 어떨 것 같아요? 남태우 배우님이 강신업이 나오게 되면 몇 등 할 것 같아요? 1등 할 수도 있나요? 1등 가능성 전혀 없죠. 아니 그 정광훈 목사하고 홍보 단일화 하고 네. 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윤핵관 4명 모여가지고 관저 저녁 먹었잖아요. 전 그때 뭔가 디렉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 아 그때 김건희 네.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먹었겠지. 추측이 됩니다. 부부 동반이었으니까 있었겠죠 당연히. 그때 뭔가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전하자. 대표는 강신업으로 가라. 아 그러면 정말 그 세계사 유례 없는 정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응원은 합니다만 네. 현실성에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코미디는 코미디고 정극은 정극인데 좀 다르지 않겠는가? 아니, 이 정권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요. 물론 뭐 대단히 네. 뭐 저도 지금 천상계에 사는지 현상계에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런 분이 될 정도라면 야 정말 우리는 당명 바꿔야죠. 네. 건이 사랑 나오고 그렇지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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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건들건들 하시는데. 건당. 이렇게 발로. 그래서 근데 사실 이 공당에서 이런 사람이 나와서 뭘 한다는 게 좀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극우 네. 유튜버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무슨 정당을 네. 접수한다. 네. 이게 웃기잖아요. 지금 극우 유튜버의 디렉션을 받아서 국정 운영도 하고 뭐 있는데 합니다만. 당 정도야 뭐 세발의 피죠. 그 유튜버에서 지금 천공이 또 노조 없애려니까 또 노조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그 보는 게 딱 따로 있대요. 정해졌대요. 김건희 여사 보는 거, 동생한테 보는 게. 아 그래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유튜버한테 전화도 온다고 합니다. 받았다고 들어요. 전 들었어요. 나 전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아서 칭찬 받았다고. 이게 뭐 거의 유튜버의 힘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 전당대회가 내년 2월인가 3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3월쯤을 아마 이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룰도 원래는 이게 당원 몇, 당원 뭐 50, 뭐 이렇게 여론조사 50 이런 식이었다면 당원 90으로 바꿨습니다. 결국 바꿨습니까? 네,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확정.
그렇다면 제 의견도 좀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분석한다는 자체가 코미디입니다만은 네. 여기 앉아있는 저 자신도 제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그 나왔을 때 70대 30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현실적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쇼를 하겠는가. 그렇지. 90대 10으로 했다는 거 진짜 성가하지 마. 내 뜻이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민주헌정을 무시하는 거죠. 당내 헌정지에서도 무시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정도 코미디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도 좀 영향력이 있겠다. 그리고 아까 보면 또 이 사람이 내부 총질 전문가였잖아요. 본인이 거기 있었잖아요. 유승민, 뭐, 그 다음에 이준석 여기 네.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해봐서 하는데 내 이 총질러들은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이 공약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저는 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네. 굳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게 의미가 없는 게요.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또 윤리위 해부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언제든지 교체 가능합니다. 윤핵관 맘대로, 윤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신업이 매우 유력하다 정도 생각해요. 만약에 다른 사람 됐다? 그럼 뭐 해부하면 돼요, 윤리위에. 아니면 압수수색 하든가. 그렇지. 그럼 대표 바꾸면 돼요. 민주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렇지.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하면 안 돼요. 일단 술도 마시면 안 되고요. 예. 밤에 뭐지 밤길에 다니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카드도 쓰면 안 됩니다. 모든 거 안 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 때 이것만 털면 바로 다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죠. 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집에서 석고상처럼 가만히 있어야만 된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강시섭 변호사가 대표가 되면은 공천이 참 불만하겠네요. 네. 공천. 아우 좀 응원 드린다니까 진짜. 공천이 아니야. 꼭 대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뭐 하여튼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이비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자, 두 번째로 우리 저 기회주의 사항은 다른 분입니다. 이거 네. 세 번째로 갈까요? 예, 예, 세 번째 있던 연관되는 네. 이 문상입니까? 고잔랑 벽시 예상부터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이고 오랜만에 존재감 드러내셨어요. 오랜만에 많이 늙으셨네요. 사진이 저건 근데 저 옛날 사진이에요. 아~ 최근이 아니라 보니까 고장난 벽시계상 왜 고장난 벽시계상입니까? 예. 흔히 뭐 고장난 벽시계도 그대로 정지했으니까 하루에 두 번 네. 정도는 맞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했는데 이분은 이제 하루에 두 번 아니고 예. 정권 한 정권에 한 두 번 정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맞춘 게 예. 차기 당권을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야. 예, 허구한 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느닷없이 한동훈 뭐 그 차출설이 나오는 바람에 네. 여기서 아 정치도 좀 해보고 해야지 너무 일러 이런 견제구를 날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맞는 말 같은데 고장난 벽시계도 한번 맞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합니다. 가끔씩 한 번씩 맞는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선 지난 대선 경선 때 뭐라고 했냐 안철수 대표가 정권교체 필요하죠. 나아지는 게 없는 정권교체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술에 씌인든 정권교체만 되면 답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표 자격 없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찍으면 1년 뒤 손가락 자르고 싶으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완전 맞는 말 했어. 네. 어쩌다 한 번씩 맞추는 거야. 진짜 이거 완전 틀린 말에 한계도 없어요. 안철수 대표 말에. 근데 본인의 운명은 못 맞추는 거야. 그렇죠. 거잖아. 본인의 운명은 모른다. 그리고 본인이 인수위원장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안철수 대표가? 그렇죠. 인수위원장에 대해 누가 기억합니까? 인수위원장 누구였는지. 그렇지. 인수는 이제 핵관들이 다 인수했죠. 네, 네. 본인은 그냥 아무 뭐 상관이 없었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전국을 또 놀면서 부산고 출신인데 부산에 나오라 했을 때도 나갔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못 네. 갔고 또 자세히 또 좋게 해석하자면 우리 시대 진짜 양보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양보의 10여 년에 걸친 박원순 양보, 문재인 양보 양보 아닌 양보, 이별 아닌 이별 같은 네. 그거 하셨죠? 그다음에 오세훈한테 양보 아닌 뭐 패배 같은 네. 경선을 졌죠? 윤석열 후보한테 또 양보했죠? 네. 그렇게 보면 양쪽에 두 번씩 시장 대통령 네 번이나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무효고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거든요. 탐욕의 상징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이 억울해요. 먹은 것 없이 포식한 사람으로 인식돼 있는 예. 대단히 안타까운. 근데 이번에도 자기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한동훈 얘기 나오고 뭐 장재훈이 나와가지고 우리 김기현으로 통일했어.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할 말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봐도
아이고 핵관 만찬에도 못 가고 당 지도부 만찬에 못 가고 저 사람 야인이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권희사랑에 강신업이 또 강신업이 나타나고 정광훈이 나타나고 자기는 뭐 유튜버도 힘없고 이러니까 그런다고 예전에 뭐 좀 친했던 이준석하고도 뭐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 거죠. 아, 이준석이라 완전 앙숙이에요. 그렇죠. 네, 둘이 완전 앙숙이에요. 아, 맞아, 맞아. 노원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지. 둘이 네. 발음이랑 그러니까 완전 앙숙이고. 그렇지. 노원에서도 그랬지. 네, 그리고 제가 이준석에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준석이 예. 정말 안철수면 일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안철수도 너무 싫어한대요. 근데 저도 옛날에 저희가 새정치민주연합 때 그 네. 그 안철수가 당대표였어요. 대표였죠. 네, 김한기랑 같이 공동대표 때 맞아, 이제 맞아. 저 제가 네. 활동할 때였는데. 아, 그래요? 좀 무슨 일에서 한번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면 나는 안철수 있는 당에 절대 안 간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질리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안철수 옆에 있던 사람 기억나세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죠. 금태섭 어디 있어요? 네, 다 떠나. 다 떠났어요. 네. 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강현재 떠났습니다. 아... 네.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재우 선생님도 사람... 떠났어요? 아, 저는 원래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아니, 원래 안 좋아했어요. 완전 반 아닙니다. 네. 아니 임 소장님 네. 그 어디 정치적 스탠스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이건 악선동입니다. 제가 사람 볼 줄은 좀 압니다. 안쳐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어떻게 틈만 보이면 들어올라고 노리고 있었어. 아니 어떻게 임 소장님을 친한 세력으로 분류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분이 친안진걸이에요. 아니 안진걸이 친 임세은이에요. 안진걸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안진걸이 친 임세은. 예, 사석에서 보면 말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구박을 면박을 주고 한다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어제 사실 매불쇼를 나갔을 때 안진걸 선생님을 약간 한번 또 구박했는데 또 댓글에서 내가 제가 안진걸 선생님 너무 구박한다고. 근데 진짜 친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니 거기는 정말 친합니다 그냥. 최욱을 구박하셨어야지 매불쇼 갔으면. 그럼 걔들은 바로 못 나오게 합니다. 네. 그래서 못했죠. 그런 짓을 하죠. 근데 안철수는 자기가 보니 친윤이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절대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잘하는 게 있어요. 안철수 대표. 저는 그래서 매우 응원하는 게 뭐냐면 네. 앙크나이트라고 합니다. 가면 당을 폭파시켜요. 아 그렇죠. 네.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매우 응원하죠. 그래서 저희가 탈당 여기 안철수 대표가 탈당으로 나갔을 때 박수 쳤습니다. 고맙다고. 고맙다. 네. 보자. 보니까 또 가서 다 폭파시켰잖아요. 다 가지고. 여기도 폭파, 대표되면 폭파시키겠네. 그렇죠. 네. 응원합니다. 응원 사람 너무 많아. 이번 최근에 그래서 그 분발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디스트로이어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요. 존재감이 약하고 있고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사석에서 많이 들었는데 안철수 대표 주변에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맞아요. 모두 다 떠난다고 되게 합니다. 되게 쪼잔하대요. 이럴 때 가세요. 네? 이럴 때 가시라고. 저 거기 가서 떠나라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요. 아, 저를 부를 가능성이 없네. 근데 이분이 친안하세요. 참 안타까운 게 재산도 한 2천억 되고 뭐 나름 스펙도 나쁘지 않고 예. 네? 의대도 나왔고 컴퓨터도 치료하고 근데 자기 뇌를 치료를 못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그리고 또 약간 그 판단력이 떨어지는 정치인의 상징돼 있지 않습니까? 언밸런스하고 엇박내고 이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제도 교육의 병폐 중에 이분도 한 분이다. 굉장히 좋은 그래도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경제 쪽에서는 네. 이 안랩을 잘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랩 때문에 대설 나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 나갈 때마다 올라가고 주식이 이런. 그렇죠. 그건 이제 그때 뭐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 정치하고 있다. 네, 맞아요. 박원순 그다음에 문재인 이때 이제 안랩 주가 상당히 높았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동참 제의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3만 원, 4만 원 할 때. 조금만 있어봐라 10만 원 된다 12만 원까지 갔습니다. 아, 주식 사라고. 네, 바로 아, 안철수 캠프에서 오라고 그러죠? 아니 캠프는 아니고 약간의 세력들이 저한테 뭐 큰 형처럼 돈이 없는 사람 우리 넣어주지 않는데 특별히 넣어주기로 했다. 이번에 한번 가입해라. 근데 제가 가입 못했는데 정말 3배 뛰더군요. 그리고 이분이 빠지면 주가 싹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예. 자기 주식 베팅 용도로 쓰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굉장히 크다. 그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과 단일화한 이유가 네. 그 15%가 넘어야지 보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15%가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돌려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전 받기 위해서 합당을 하면서 합당하면 이제 윤석열 그 국민의힘에서 보존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합당했다. 그러니까 그 손을 잡았다. 윤석열과 그런 의혹도 있는데 매우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1원 한 푼 쓰기 싫어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자인가 봐요. 밥도 안 산대요. 밥도 안 사요. 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밥은 살 거 아니에요. 자기 건 자기가 먹죠. 자기 자기가 먹고. 정치하는 자체가 일종의 사업의 연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혀 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비교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비록 자기 돈은 아니고 법인 카드든 어디 뭐 도이치 모터스든 뭐 어떻게든 해서든 윤석열 대통령은 써. 약간 그 조폭 대장처럼 뭐 맛있게 많이 들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술도 마음껏 주고 이제 늘 양주 드시니까 벌컥벌컥 글라스로 검사들이 하듯이 그러니까 좀 붙어 있잖아 사람이. 근데 안철수 대표는 하나도 안 베푸니까 누가 있겠어요. 네. 아무도 없는 거죠. 뭐 공천을 주기를 해, 뭐 밥을 싸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밥 다 먹은 다음에 더치페이야 딱 그리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딱 계산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따르겠냐고. 네. 그런다고 무슨 빌 게이츠처럼 기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안랩도 솔직히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메가피나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리끼리 관공서 이고 그냥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안내비 V3지 네. 해외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잘 뚫린답니다. 보안이 숭숭 뚫린답니다. 에, 그래 되겠냐고. 자기도 잘 뚫리고 그래 이게 되겠냐고. 예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쪼잔하냐면은 그때 안철수 의원 시절에 네. 그 보좌진한테 막 슈퍼 심부름 지키고 그렇죠 부인이 그래서 아, 그건 났었죠. 논란이 엄청 됐었잖아요. 김미경 씨인가 예, 그랬죠. 맞아요. 김미경 교수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보좌진을 약간 사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 기억하실지도 돼서 보면서 우리가 안철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6개월 됐으니까 윤석열 정부 된지 본인이 공동 운명차를 했었잖아요. 손가락이 남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손가락 자르고 싶다 했었으니까. 네. 혹시 뭐 손가락. 문어일지도 모르죠. 손가락이 뭐 한 8개나 10개. 8개면 안 되죠. 10개여야지 손가락. 아니, 이미 두 개 잘랐나? 한 손만 생각했네. 이미 두 개 잘랐나? 생각이 짧았습니다. 근데 이게 고장난 멱식에 가사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보면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세월이 이게 이제 아마 제가 국어 시간 우리 많이 배울 수 있겠지만 네. 핵관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네, 핵관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그렇죠.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어~ 그러니까 뭐 새천년 민주당 등등에서 민주당보다 니들이 더 야속하다. 그다음에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노래를 좀 한번 해보시죠. 제가 부를 끝까지는 뭐 치사 노래 교실이 오늘 3시에 있기 때문에 굳이 네, 또. 예.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이게 선거입니다. 선거. 한두 번 선거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선거에서 계속 양보하고 했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고장난 벽식에 본인의 처지는 멈췄지만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저 핵관놈들은 고장도 없네. 이렇게 그래서 고장난 벽식에서. 아, 그래서 고장난 벽식이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 들어갈까요? 세 번째 네. 상은 무슨 상이죠? 예, 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박영선 전 의원이 나오네. 아, 이 정주실인데 고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인데요. 네. 조용히 좀 계셔서 약간 정치를 은퇴하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방송 활동하면서 좀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라고 이야기하면 분당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분당이요? 분당. 왜 그러니까 갑자기 분당해? 경기도 분당 말고. 어. 쪼개지는 분당. 아, 민주당이 쪼개진다?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니까 뭐 여러 가지 당에 이른바 이제 저는 이 말 쓴 거 아주 싫어합니다만 사법 리스크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이런 것 때문에 당 대표가 예를 들어 구속되거나 되면 당 대표를 뭐 다음 사람이 누구여야 된다 그렇게 되면 당이 쪼개진 거 아니냐 이런 등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일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매우 부적절합니다. 네. 부적절 상이네 완전. 네, 부적절합니다. 부적절. 네. 근데 이제 기회주의 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 일관된 정치 역정을 봤을 때 보신주의 상이라고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항상 그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대세에 항상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신 위주로 많이 썼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친이낙연계이기도 하고 비명계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메시지를 대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조응천 몇몇 사람들이 너무 타겟이 되니까 이분이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네. 거기다가 이제 개인적인 정치 역정을 봐도 예. 상당히 나르시즘에 가깝다 그럴까? 자기애가 강한 거죠. 나를 사랑한 거예요. 정당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뽑혀진 대표로 사랑한 것도 없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좀 문제 있으면 빨리 손절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전 야당 YS나 DJ 때 예를 들어 한 의원이 탄압당하거나 아니면 대표가 탄압당하면 전원 들어놓고 바로 단식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169명이 졸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 이런 사람들이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라고 하면서 당대표를 오히려 디스하고 있는. 말 심했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네. 얘기죠. 근데 이제 박영선 장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는 이렇게 막
이분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사람 굉장히 좋고 훌륭하신데 네. 이게 항상 반쪽에서요. 옛날에 반문이었습니다. 또 아.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반문이었어요. 그렇죠. 반문의 선봉장에 썼었는데 이제 다시 또 왜냐하면 참 희한하게 언론에서도 뭔가 주류에 반대되는 얘기하는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스피커가 굉장히 크게 얘기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박용진, 박용진. 뭐 조응천 맞아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비판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비판은 쉬웠고 대통령 때 비판은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도 비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싫어져요. 비판하면 같은 당의 내부 총재처럼.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도 이제 계시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는 괜찮았죠. 그때는 엄청 당에 헌신을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 보궐에 떨어지실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될 줄 알았죠. 될 줄 알고 나가셨는데 네. 아니 보신주의라니까요. 그때 안전한 게 맞습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서울시장에 나가는 게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걸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시고 이제 지금은 당이 좀 혼란스러우니 뭔가 목소리를 내야 주목을 받으니 오히려 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간을 본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똑똑한 안철수예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한 정무 감각이 뛰어난 안철수. 뭐 이 정도로 저는 분석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 뭐 그 리스크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만은 네. 본인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런 입장이 강한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왔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뭐 예전에 진보 정당에서부터 출발했고 저도 뭐 잘 아는 처지였습니다만은 네. 갈 수도 있죠 민주당. 그러면 가서 더 진보 블록이나 레프트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획하려고 하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는 거. 이래서 네. 이런 분들의 가장 그 뭐랄까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하는 많은 정치인들을 저는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애성 인격 장애다. 이게 강하지 않는 않고서는 대의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측근들에 대해서 네. 뭐 저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네. 들어가고 네.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인 건 분명한 거죠. 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돼서 네. 윤석열 정권의 이런 폭행과 폭력적인 부분에서 싸우면서 네. 싸우면서 그 다음에는 아 이런 대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렇죠. 싸우지는 않고 맞습니다. 싸우지는 않고 그렇죠. 이재명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이 안 좋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지지율 저렇게 낮잖아요. 네. 그럼 보통은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맞아요. 근데 오히려 똘똘 더 뭉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문제가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좀 탄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수사가. 예, 예. 지금 하나하나 대장동 사건을 보면 그 정영영 녹취록이 중심이었는데 녹취록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말이 계속 바뀌는 게 검찰이 바뀌는 거지 이 녹취록이 바뀌는 게 아닌데 그럼 사실 너무 억울한 면이 있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당을 지키고 대표를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검찰이 아 쟤네는 약간 건들면 흩어지는구나 해서 더 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럴 때 더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 부적절해요. 괜찮아요? 네. 네. 근데 뭐 부적절하신 상관없는데 댓글에는 네. 오히려 비음이 더 매력적이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인생이 본인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타이밍이 올 때, 물 들어올 때 그냥 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아니, 당내에서 저는 다른 이견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영선 네. 장관이든 네. 뭐 조응천 의원이든. 중요한 그러니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포갑정 상황에서 싸워주면서 예. 싸워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건 하나도 안 싸워 예. 안 하고 안 본연의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조응천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본인이 하는 게 때때로 틀린 말도 많습니다만은 굉장히 소신파에 가까워요. 이분은 자기 주장이 좀 강해. 근데 조응천계로 가신 거예요? 친조는 아닌데 이제 뭐 고향도 비슷하긴 합니다. 친조? 우리 동네도 비슷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분위기가 약간 다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 비슷한 학교를 나왔기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검사하고 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응천 의원에 비해서도 더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주의적 정부 감각이 안철수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호랑이 탈을 쓰고 싸우는 척하는 고양이 같아 이 사람들은. 지금의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서울의 소리하고 촛불 연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의원들이 뭐 한 20, 뭐 6명 정도 나왔을 때도 노력한다고 했을 때 이 내부에서 왜 그런 데 나가냐? 오히려
내부 총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참 안타까운 예. 거죠. 근데 다시 정리드립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타겟에 대해서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견을 보이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걸 없이 이견만 보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걸 정리를 예. 예전에 훨씬 의석수 작았을 때의 야당을 보더라도 만약에 네. 그 당시에 뭐 저는 그때는 잘 모릅니다만 얘기를 전해들은 거로는 뭔가를 작아도 똘똘 뭉쳐서 못 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검찰이 검찰이나 이런 그럼요. 데서 검찰에서 예. 당을 침탈하려고 하면 그렇죠. 천여 명의 당원들이랑 의원들이 그렇죠. 똘똘 당사를 메어 쌌대요. 그러니까 아예 건들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는 169석이면 역대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로 뭘 못합니까? 네. 근데 당대표 하나 못 지킨다? 저는 이거는 민주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예. 거의 뭐 검찰에 왔을 때 프리패스권을 주는 네. 예전은 당대표, 그다음에 뭐 의원, 그다음 네. 당원 이 책임을 지금 무게만큼 투쟁성이 강력했어요. 대표가 제일 먼저 굶고 네. 바로 이랬어요. 예. 그다음에 바로 의원들이 혈서 삭발하고 당원들이 가서 막 피켓 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놀고 권력이 가장 없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싸우고 네. 촛불부터 이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저는 잘못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군이 예를 들어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야 되는데 독립군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투쟁 방법을 할까 이거 회의만 하는 거야. 총은 한 번도 안 쏴보고 총 쏴보고 대포로 접시다 옆으로 접시다 위로 접시다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안 하고 모여가지고 총은 말이죠 어떻게 쏠까 연구만 하면서 앞에 일본 제국주의인데 안 나가고 계속 회의만 하는 거야. 이게 민주당 꼬라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세현 소장님은 주말에 좀 또 촛불 집회 때문에 저는 좀 쉬셔야죠 이번에. 예, 저는 이제 감기가 너무 심하죠. 계속 이제 집회를 가서 추운데 있다 보니까 좀 감기가 그래. 심하게 이번에 걸렸는데 이번에도 토요일에도 집회를 나가고 또 이제 토요일은 좀 쉬시고 남태 배우님 좀 대신 나가셔갖고 전 뭐 안 부르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아니 촛불 집회를 누가 불러요? 그냥 나가는 거지. 아니 그냥 나가는 건 나갈 수 있죠. 저 대구도 있고 전국 방방곡곡이 어디든지 네. 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뭐 그게 힘들겠습니까? 아, 나가서 안진근 소장님한테 좀 연단에 올려달라고 그러면 안 소장님 또 아우 들어오세요 그러죠 올라오세요 그러면 더 시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예. 그렇게 또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네. 촛불 행동에 사회 보는 분하고 약간의 친소 관계가 있다고 해서 부탁해서 발언하고 이런 어떤 그 했어야 되겠습니까? 전 부탁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해달라고 얘기한 건데. 저는 뭐 소신 발언인데 본의 아니게 임 소장을 저격하게. 저를 왜 저격?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탁 받아서 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약간 삐졌어요. 왜냐면 댓글에 보면 역시 갓세현 전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박영선 될 수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또 팬분들이 약간 있어가지고 팬분 제가 12시에는 연합뉴스 좀 시청 바라겠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아니 지금 임세현 리스 가 있다니까. 알겠어요. 21에서 안 돼요 지금. 아, 억울하면 다른 방송에서 좀. 나 외롭게 3시에 시사 노래 교실 합니다. 아, 어디서요? 3시에. 여기서 합니다. 알았어요. 오후 3시에. 알겠습니다. 예, 한 잔에 오늘. 예. 토요일에도 집회 또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네. 추우니까 꼭 따뜻하게 네. 입고 나오시고요. 네. 그래요. 예. 집회 때 뵙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